이명박식 공천 룰, 공천 전야 전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환을 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쪼록 저도 이게 미력이라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사겨서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함에서 좀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지난 선거였죠. 지지난 선거에서 이른바 50년이었나요? 100년이었나요? 집권론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공천 룰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발언 때문입니다. 뇌물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범죄들에 대한 당내 여론이 좀 양분돼 있는 측면도 이재명 당대표님 관련 사건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부당한 정치 수사라는 시각도 있고요. 공천 관리 단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어떤 이 범죄가 재판에 회부됐을 때 최종심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패와 뇌물에 대해서는 그 소프트하게 처리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도 뭔가 모순이 있다라는 민주당 당내의 지적도 나옵니다. 부패와 뇌물에서 우리가 소프트하게 처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무죄 대법원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겠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룰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이제는 뭐 지겨우실 수도 있겠는데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세요. 기소가 되면 당직을 맡을 수가 없어요. 이때 당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뭐 당대표 이런 당직 그뿐만 아니라 사소한 당직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부정부패 혐의가 뭐냐? 뇌물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위해서 이번 40그 총선을 위해서 특별 당규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관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더군다나 임혁백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관련해가지고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그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공천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저렇게 공천하면은 공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까지 그러면은 그럼 이번에 황운하 의원도 공천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1심밖에 그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2월 8일에 조국 교수 이제 조국 전 장관 항소심 판결 나올 텐데 그러면 대법원까지 이제 판결 안 나왔을 테니까 조국 전 장관 영입해가지고 또 공천 줘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아주 유명한 그 민주주의를 가르쳤던 정치학 교수님 저런 말씀하시는 게 저는 사실 너무나 낯설고 생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당장 당원 민주당의 당원 80조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소만 돼도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맞죠. 그러나 네. 왜 그러면 그 기소만 돼도 공천을 안 줘야 된다고 당이 그런 결정을 내꼈느냐. 그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제 보궐선거를 줄이기 위해서 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이 벌써 총선도 아직 안 치렀는데 보궐선거 준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천 지역에 돈 봉투 받은 사람들 그 보궐선거 할 거로 지금 현재 다 공천 적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당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손해, 국민의 손해 아닙니까? 보궐선거 비용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모두가 공당으로서 해야 될 책무가 뭔가를 알 그러니까 일반론적이야 뭐 최종심으로 그 사람이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무죄 진정 인정해야죠. 범죄자 취급 안 한 건 맞죠. 그러나 정당이 공천을 할 때 왜 기소만 돼도 공천을 안 주냐 하면 그러면 유죄되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원
되고 3년 됐을 때 그러면 유죄 판결 됐을 때 그때까지 국회의원들은 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것 자체를 하나도 정리 안 하고 간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봐주려니까 다른 사람도 다 봐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당의 선택이냐. 이명백 공당 그 공관위원장 스스로가 굉장히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네,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는 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828 전당대회였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약 78%를 받아가지고 이제 당대표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 가결 논란 때 그 작년 이제 9월 말이었었는데요. 작년 9월 말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당시 좀 여론조사가 재밌어요. 민주당 지지층의 약 70% 정도는 이거는 부당한 야당 탄압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민주당 지지자의 약 20% 정도가 정당한 법의 집행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이제 당시 했었는데 중도층도 약간 엇비슷한데 이제 그 중도층 같은 경우는 좀 정당한 법 집행이 조금 더 많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가급적이면 이제 기소 대상인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던 아주 오래된 관행이 있었는데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약간 특이한 점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어떤 사법적인 공격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기소 과정이거나 수사 논란인 과정인 의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민주당 지지층의 정서 중에는 이거는 좀 약간 도가 지나친 과도한 어떤 그 야당 탄압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지지층 내에서도 좀 이견이 존재한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희원 의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큰 나쁜 행실, 죄악은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폭락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 불거진 모든 논란들은 평균치 사람들이라면 인정될 수가 없는, 용납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사생활 문제라든지 각종 뭐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행했던 현재 기소됐던 그런 범죄 행위들이라든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떨어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 선거에 떨어지고 또 보궐선거에 나와서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까지 된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런 분도 당대표, 대통령 선거 나가는데 우리가 뭘 비난할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 공천 기준도 이재명 당대표에 따라서 기준이 폭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무슨 죄야. 기소가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는. 그래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도덕적 기준까지도 뚝 떨어뜨리는 게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실책이자 문제인 겁니다.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기다린다면요. 지금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회 재판이 굉장히 지연이 됐습니다.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지금 20일까지 유죄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무사히 마칩니다. 몇 년 재판을 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칩시다. 그런데 재판이 3년, 4년 끌어요. 그럼 장기 임기를 그냥 마칠 수 있는 겁니다. 또 공천 받아서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이건 극히 반정부적인 판단인 거죠. 정부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법률 위에서 전체적인 국민을 보고 판단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법률대로 따르자는 게 아니에요. 유죄 추정의 원칙은 법률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판단을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역시 모든 게 귀결점은 이재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비명계가 떠나고 나서 친명계 그룹에서 이번엔 친문 인사들의 불출마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른바 86세대 친문이 타깃이 됐다라는 얘기고 나오고요. 그 중심에는 한 총년 97세대가 선봉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인영, 송갑석, 윤건영, 임종석 친문 인사들에 대해서는 험지에 나가라 혹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결을 만들 것이다 라며 퇴장, 불출마를 압박하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이 떠나자 이제 그 타깃이 친문 인사들이 됐다라는 분석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